축팬들이 만드는 국축 토크쇼 사쿠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기 석지현 씨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 한 해를 검토했는데 거의 한 달 나오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보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잘 봤고요. 네.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인기 투표 결과인데요. 역시 인기 투표도 부익부 비니빈이네요. 그렇죠. 축구장 밖에서도 잘 나가는 연예인은 축구장 안에서도 잘 나가고 축구장 밖에서도 그저 그런 연예인은 축구장 안에서도 그저 그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오신 처음 나오신 근데 원래 출연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네. 요즘 출연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처음인데 요즘에는 정말 지금 거의 한 7월 때까지 밀려 있어요. 스케줄이. 정말 스케줄이 7월 때까지 쭉 앞으로 뭘 할지 누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나간 이후로 좀 그 주위 지인들한테 좋게 좀 얘기했거든요. 자 아무튼간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YR 소속 안시은입니다. 그리고 지금 쿨리딩 노리고 있고 사실 이름보다 한글오빠로 더 유명해요. 저는 뭐 한글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뭐 미치가 밖에 없었는데. 같네요. 미치. 한글로보다 예쁘게 생겼어요, 오빠. 그러셔서 한글로보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두 팀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네, AFC 챔피언스 리그 두 팀 모두 자력으로 16강 1위에 올라왔어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상을 두 분 다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놀랐어요, 사실. 저희 그 경기력으로 1위로 올라가고 솔직히 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저 2위로 올라가고 솔직히 기적이 없거든요. 제 특집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울산이 2승 4무로 조 2위로 올라가서 16강에 광저우나 전북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2승 4무 걸려서 4승 2무로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왜 이러지? 안 하던 애들이 왜 갑자기 이기고 좀 깜짝 놀랐죠. 사실 그리고 도쿄전 하기 전에 전주 원정 하고 신나게 털고 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도쿄전 이길 거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그냥 비기고 말겠지. 그래서 한 꼴찌 실천한 2위로 갖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기대요. 자 이제 그러면 성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을 상당히 처음에는 아침에서 처음 정말 부진했어요. 부진이 아니라 그건 그냥 지하를 뚫고 들어갔죠. 그렇다고 지지는 않았어요. 지지는 않았는데 계속 비기다 보니까 혼돈의 지뢰였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네, 정말 거의 뭐 너무 몇 최종 3무하고 조일 했었을 거예요. 2승 3무로 조일을 이거 제가 예측한 건데 2승 3무로 조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반대를 넣었네요. 이름만 바꿨으면 내가 맞출 건데 참 그것도 센트럴 코스트 마이너스 원정 가서 참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멘붕이 왔죠. 또 그날 경기 끝나고 참 사태도 벌어졌고 SNS 사태. 아니,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SNS 사태가 있었고. 좋게 끝나고 잘 나왔어요. 잘 끝났어요. 잘 나왔어요. 참 본인도 열심히 뭐 노력하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머리 내시고. 그 선수. 각성하셨어요, 우리가 각성했어요. 그 선수는 그래 신성이 보아서 저는 그 선수 믿었습니다. 왜요? 그 선수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한번 오만하시네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게 아마 요반치치 선수일 거예요. 요반과 윤미카 선수를 제일 걱정했는데 진짜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둘이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태진전에 골 넣었다고요? 네. 그것도 멀티골 넣었어요 요반치치 선수가.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중계를 하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 골을 이제 헤딩골 넣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메타 이제 36골 나왔다고. 왜냐면 그때 신태용 감독님께서 공격 40골 넣었다. 이제 그러면서 36골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다음 이제 16강 주전에 이제 못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널티킥 얻었어요. 페널티 얻으면서 이거는 딱 보니까 왠지 외국인 선수가 차기차는데 이거 사샤 선수가 차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요반치치도 딱 차고 있는 선거예요. 요반치치 밀어주긴가요? 드디어 저번 경기 때 요반이 PK를 차려고 에벨톤한테 갔는데 에벨톤이 공을 안 줬었어요. 그렇죠. 요반이 삐서 돌아갔는데 드디어 한을 풀었어요 요반이. 그때 당시가 이제 그때 센트럴 코스 말렸어요. 이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5대0이었잖아요. 네. 5대0인데 사실 그 경기에서 요반치치 선수가 넣었어야 할 골이 거의 한 두세 골 더 있었어요. 홈런을 날렸죠 그냥. 빵빵. 두세 골 1대1 찬스에서 그렇게 허망이 날린 것도 있었고. 성남 팬사에서는 요반치치가 사실 발야구 선수였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니까 그때 경기장에 계셨죠? 계속 있었죠. 엔석에서 그것도
아니 제 기회가 저도 그때 경기 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네. 요한치 선수 콜을 하더라고요. 골을 못 넣었을 때 계속 네. 그 의미가 혹시 뭐였나요? 못해서 경기 요반치치 골이 아니라 아마 김정남 위원님이 자셨는 요반치치 삐리리였을 거예요. 아, 요반치치 콜이 아니라 요반치치 욕하는 네. 콜이었구나. 아. 어떤 한 분이 그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직관을 해야지만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사건을 정말은 네, 사건을 정말 이런 걸 수고였습니다. 그래 경기장에 그냥 중계를 보신 분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몰랐는데 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이게 편집이 비싸기가 보통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밤에 편집을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 밤에 편집합니다. 왜냐면은 내일 수원과 울산에 정말 이번 라운드 최고 빅매치가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지정자상 매진됐다 했고 박수성도입니다. 박수성이었죠. 오는 만큼 정말 FC와의 그 슈퍼매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중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원이 창단되자마자 제일 많이 엮였던 팀은 울산이죠. 수원이 창단되고 나서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올라왔을 때 만났던 팀도 울산이고 98년 리벤지 챔피언 결정전 만날 때도 수원이 울산이었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울산과 수원이 만나면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런 그 오프라인 이적시장 사건 이적시장 말고도 경기 도중에도 많았죠. 그 사건의 시초 그 울산과 수원이 본격적으로 엮이게 된 그 시초의 그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세재민유님 퇴장 나가신 경기. 네, 그날이 아마 퇴장이 가장 많았던 챔피언 결정전. 96년 챔피언 결정전은 울산 팬 이외에는 정말 비난하고 비난하는 경기죠. 네. 저희한테 첫 우승하면서 저희만 아이 좋아 이러면서 좋아했지만 수원 팬들을 비롯하여 나머지 팬들은 저게 무슨 경기냐. 니네 이종격주기 아니야. 어디서 K1이냐. 차라리 안발을 하지 그러냐. 이런 말하고 수원 팬 동생이랑 지금 얘기했거든요. 친한 동생이랑. 그러니까 원래 우리 팀이 이기는 거에 걸어야 정상인데 저는 좀 내기가 달라요. 워낙 저희 팀 경기력이 워낙 들쭉날쭉해가지고 옆풀사빵이라고 하죠. 역내기라고 하죠. 저랑 그 친한 동생이랑 그 내기를 해가지고 저는 울산이 이길 거에 대한 보장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수원이 이긴다고. 만약에 울산이 이기면 저는 울산 시절 이상호 프로필 사진으로 일주일을 걸겠다 트위터에. 그리고 그 친구는 만약에 수원이 이기면 수원 시절 이천수 프로필 사진을 일주일 동안 걸겠다. 그러니까 결국 두 쪽이 누가 이겨도 그러니까 두 팀 중에 누가 이겨도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감은 못 얻어요. 그냥 상처감을 얻어요. 상처받고 끝나는 얘기예요. 결코 윈윈이 아닙니다. 이천 선수 얘기하니까 제가 이천 선수가 처음 이제 수원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경기를 제가 직관을 했어요. 네. 그 경기가 아마 2008년 8월 인천과의 컵대회 경기였는데 네. 교체로 투입되자마자 네. N석에서 처음으로 네. 이천수 콜이 불려진 거예요. 아 정말? 불과 1년 전만 2007년만 해도 그 수원 서포터 쪽으로 뭐였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번 제대로 날려줬던 그 전에 제가 2004년이었나요? 네. 그때 수원, 울산 수원 원정할 때 그 수원 팬들의 그 욕을 한 그와 함께 이천수가 맞대응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서로 전투적인 모습을 볼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네. 그러면서 수원 팬들하고 아주 사이가 극악으로 안 좋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선수 골을 딱 부르고 골까지 터졌어요. 그날 결승골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 골이 유일한 이제 이준 선수의 수원 커리어 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N석에서 경기를 보는데 네. 이천 선수 네프를 한 대여섯 명 참 그분들 지금도 네프를 소장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걸 소장한다고 묻는 거는 마치 울산 팬들 뭐 혹시 이상호 래프를 막힌 한 사람 소장하고 있는 걸 묻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예 지난번에 이제 이해할 때도 말했지만 저 작년 주장이었던 네. 예 그 사람 래프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알아서 뭐 솔직히 네. 이분들이 뭐 그럴 줄 알고 사겠습니까? 네, 다 몰라서 팬심에 샀는데 그렇죠. 배신당한 거죠 다. 배신당했죠. 네.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돈만 날렸던 거죠. 그냥
그냥 눈물 흘렸을 뿐입니다. 네, 눈물 안 하고 배신감에 그날 깡수주를 마셨어. 그 유네프를 딱 그날 펼쳐놓고 소주병 딱 하나 까놓고 아, 집에서 뭐 하는지 진짜 아무튼 한 병 그냥 마시고 그냥 한 병 그냥 원샷 들이키고 원샷이 아니라 5분만에 다 들이키고 그냥 잠잤던 기억. 저 예전에 빅버드 갔을 때 어떤 한 분의 수원 래프를 봤어요. 네. 그 수원 래프를 보니까 분명히 등번호 10번이거든요. 네. 작년에 그 주장 그 부분에 마킹을 했는데 이름 마킹에다가 X 표시를 해놨다고요. 검정색 마킹 그 비성계수로 네. X 표시를 해놨다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참 거기서 많은 감정들이 오갔어요. 네. 느꼈습니다. 뭐 팀을 떠나고 그냥 정상적으로 네. 이적한 선수들이 뭐 죄를 저지른 거 아니니까 네.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건 범죄니까요. 네. 이건 범죄니까. 네. 아무튼 정말 사연 많고 사연 많고 대한민국 움직이는 모기업들 간에 정말 빅매치입니다. 오후 3시 빅버드고 중계는 TV 조선에서 한다고 하네요. 네. 해설위원이 송종국 선수죠. 박지성 선수 우정치라는데. 네, 송종국 선수가 상당히 인연이 또 두 팀 또 많아요. 참. 인연이 또 많은 선수입니다. 수원 주장으로 몇 년 뛰었고 그래서 우승 기록 들어오고 또 이제 울산에서 왔었죠. 네, 몇 개월 뛰었었죠. 네, 그러다가 네. 어느샌가 울산 선수 명단이 없고 중국으로 출장 가셨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어느 한쪽에 뭐 편파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을 보니까 아무튼 최근 있던 팀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이 약간 조금 기운 스치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있었는데 얼마나 아니 성종 선수 수원에서 주장까지 했는데 아니 몇 개월 팀을 편파 완장 하겠습니까? 예. 제가 성종국 선수라면 전 주장 완장 주 팀한테 하겠습니다. 편파 완장 할 거면. 아, 그거야 내일 이제 중계를 보고. 네, 성종국 선수 다시 서비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랑해요. 내일 좋은 중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메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무슨 오프닝만 거의 잡았냐? 거의 20분 가까이 지났네요. 저희 방송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편집을 한 10분 정도 넘게 할 거고 네. 실제 나가는 거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 아, 고3 수험생들 이야기. 자 지금 수능 며칠 남았나요? 몰라요. 아니 이렇습니다. 우리 팀 경기는 아는데 수능 며칠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수능을 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수능 안 셌어요. 안 세죠? 안 세는데 저도 학교에서 수능 100일 남았다. 아 그때 100일 남았다. 네 저도 그랬어요. 안 세고 맨날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수능이 내일 모레요. 맨날 내일 모레요. 맨날 내일 모레. 도대체 언제가 내일 모레? 아니 솔직히 고3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하루하루 세다 머리털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걸 세지 마요. 차라리 우리 팀 경기가 몇일 남았는지 세세요. 그거는 좀 선생님 몇일 남았는지 그것도 좀 아무튼 먼저 현직 고3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구 뭐 어떻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전 경기 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경기 풀장 아니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 년도 홈 경기 직관 모든 직관이 보고요. 그 다음에 원정은 지금까지 전주랑 대전이랑 시험 하루 전에 수원 갔다 오고 아니 시험 하루 전에 수원을 갔다 오셨다. 그게 안 가려졌어요. 근데 나오래요. 아 막에 넌 나오래요. 다른 애들 안 나도 너는 내가 지켜오겠대요. 아 경기가 중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았어요. 네. 고3이 왜 여기로 오네요. 그렇게 이게, 너를 지켜볼 거야 한 분이. 잠깐만 이게 뭐죠? 나오래놓고 왜 나왔냐 근데 그럼 혹시 그분이 던지기에 설마 나오겠냐 식으로 던졌는데 나오라고 지금 당황한 거 아닐까 혹시? 아니 저 갈 때까지만 해도 붙잡고 너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너는 내가 다른 애들 다 안 나도 내가 너만은 지켜볼 거다 했던 분이 갑자기 오니까는 고3이 미쳤냐고 왜 너는 시험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있냐고 넌 지금 집 응원을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너 이제 시험 어쩌고 하는데 안 갔으면 또 너는 왜 내가 그랬는데 왜 또 안 갔겠냐고 이 소리를 들었겠죠. 한마디로 와도 까이고 안 와도 까이다 이거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떠셨나요 고3 때? 저는 고3 때 저는 중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집이 수원이고 지지한 팀이 울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관 자체는 무리잖아요. 네. 그래서 직관은 힘들었고 사실 뭐 경기를 볼 수 있을 때 TV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때 가끔씩 뭐
수원 원정 오거나 뭐 수도권 근처에 왔을 때는 가끔씩 보라는 기회를 한 번씩 냈었죠.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직관 외에도 축덕 고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자면.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절대 고삼이 뭐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따라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거 달라요. 경쟁자 죽이기. 현재 경쟁자 죽이기. 경쟁자 죽이기도 하면 되지만 제 거 따라해가지고 성공하면 그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삼분 야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야자 대신에 과외 하는 걸로 야자 많이 빼는 경우 많잖아요. 저건 그거 이용했죠. 선생님 저 과외 때문에 야자 좀 빼겠습니다. 어 그래. 과외가 너 봐줄게 이라고 저는 몇 시간 일주일씩 그냥 뭐 학교 나가는 나중에 며칠은 과외 빠졌어요. 근데 사실 과외는 9시부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먹고 빠졌거든요. 그럼 그 사실 뭐 했냐? 뭐 K리그가 맨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K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TV에서 보기도 힘드니까. 네. 그때 과외가 같이 봤던 그 친구도 걔도 축덕이에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독서실을 가자니 그렇고. 독서실 바로 그 밑에 건물에 플스방이 있더라고요. 어. 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는 항상 7시부터 9시 과외하전까지 항상 2시간씩 거기서 플스를 하면서 서로의 스킬을 배워갔죠. 저 그때 플스 못했는데 그 친구가 플스 고수였거든요. 미니 고수여가지고 그 친구 밑에서 미니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하라는 거구나라고 미니만 키워가지고 이랬죠. 아 저 이제 제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더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기숙사에 다녔어요. 아 기숙사. 기숙사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축구를 볼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저는 그래서 직관을 2008년에 이제 대학교 와서 처음 했어요. 아. 직관을 그때 처음 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네. 이때 첫 번째 루트가 매장 할머니를 꼬셔야 됩니다. 매장 할머니 꼬셨죠? 이 매장이 제가 안동에서 기숙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아. 그 새로 오신 매장이니까 네. 안동고에서 오셨어요. 안동고 하면은 유명한 두 선수가 있죠. 아, 백지훈 선수랑 김진규 선수. 그쵸. 이렇게 두 명 있고 사실 그 이제 할머니 덕분에 제가 김진규 선수 사인도 얻었어요. 어? 그 할머니 대체 누구시길래 김진규 사인을 받아내고 또? 네 아무튼 많이 받아내가지고 근데 백지훈 선수 사인은 뭐 실제로 받아봤지만 아무튼간에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K를 경기가 있다면 네. 일단은 매점에 갑니다. 네. 매점에 가서 라면을 못 사던가 뭘 하나 사 컵라면 사던가 뭘 하나 삽니다. 네. 그런 다음에 TV를 TV는 제가 지고 있습니다. 네, 중계를 해주면은 흔히 말하는 리모컨 주도권을 미리 시작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중계를 거의 다 봤어요. 웬만한 그러니까 토요일 주중 라운드가 이제 저희가 왜 자습이 7시 토요일 자습이 7시잖아요 그때 토요일 5시 경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 2007년에 뭐 수원 부산 경기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 경기는 제가 이제 무조건 주도권을 제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매관하셨네요. 네, 매관 매지였죠. 그리고 매점 할머니도 워낙 축구를 많이 보시니까 막 뭐 진규 나오냐, 뭐 지훈이 나오냐 이런 그래서 계속 본 거예요. 예. 한마디로 미르신 FC 매점의 주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이 좀 많이 쪘죠. 그 당시에 이제 몸무게를 생각하자면 끔찍합니다. 아무튼간에 그것도 있었고 네. 두 번째 루트가 네. 제 세 가지 있는데 두 번째 루트는 PC방이 컴퓨터실 이용하는 겁니다. PC방이 아니에요, 컴퓨터실입니다. 컴퓨터실에서 이제 자습을 하면은 7시부터 11시 반까지가 저희가 자습이었어요. 네. 보통 저녁 경기가 7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7시에 맨 구석탱이 왼쪽으로 갑니다. 네. 그때 유행했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더블 데스크탑이에요. 아. 이게 버튼 하나 누르면은 바뀌는 거. EBS를 하나 켜둬요. EBS를 수업시간에 하나 받아둔 걸 하나 켜둡니다. 이거를 이제 1번 하면 뭔지 알겠어요. 네, 1번 하면 이거 저희 반에서 몇 명 계세요? 그리고 F10을 누르면 2번 하면 넘어갑니다. 2번 하면 넘어가서 이제 중계 딱 켜놓죠. 네, 중계를 켜놓죠. 그러면은 오디오처럼 듣다가 결정지 상황이 나면 다시 2번 누르고 1번 누르고 그렇게 해서 봤는데 지금 몇 번은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제 기억에는 한 두세 번 걸렸어요. 두세 번 걸려서 두세 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처음 한 번은 봐주더라고요. 근데 한 세 번째 걸리니까 한 달 출입 금지되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세 번째 루트는 요만한 텔레비전을 샀어요. 네. 10만원짜리. 네. 이게 언제 사면 이걸 1학년 때 말 때 샀어요. 네. 1학년 때 말 때 사가지고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아 2학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드컵이었거든요. 독일 월드컵.
저희 고3 때였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참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네. 이게 낚시용이다 보니까 네. 작잖아요. 네. 적당하게 그렇죠. PMP 좀 속이고 다녔죠. 아. PMP는 허용이 됐으니까 허용이 다니면서 사기치셨네 선생님. 네. 그때 이게 학교로 배송 와서 상당히 간이 떨렸어요. 간이 좀 그것도 뭐라 오면 TV라고 올텐데 뭐라고 하지 하다 한번 걸렸어요. 수학생한테 한번 걸린 거예요. 다른 반 담임선생님이었던 걸렸는데 넘어갔어요. 몰래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저희 반 담임선생님도 알고 계셨는데 모르는 척 했으니까. 왜냐면은 2007년 당시였어요. 2008년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20대 성승한 월드컵 때. 네. 상당히 뭐 위닝 축구다. 뭐 위닝 제너레이션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영록 선수, 심영 선수,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 뭐 다 나와가지고 완전 성진영. 네, 뭐 엄청나게 정말 멤버가 짱짱했고 재밌었잖아요. 그 물론 진출은 못했지만 정말 박수 받았던 기말고사 기간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온 거예요. 이러고 딱. 네, 이러고 안 걸려요. 이러고 이렇게 보는데 지지직거리 돼. 이거 안테나를 지지직거리 돼. 안테나 뽑아야 되잖아요. 안테나 뽑으면 100% 걸리는데 안테나도 못 뽑고. 안테나 뽑고 음성만 계셨다. 아 이거 좀 안 되니까 이 중에 뭐 저걸 좀 빼고 바닥에 계실 때 해가지고 간신히 보고 아마 걸렸을 거야. 걸리는데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아무튼 그 TV가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수능 끝나고 저희는 직수에서 떠났어요. 떠나면 이제 짐 싸고 집에 가는데 네. 세일팅 버렸어요. 아니 뭐 쓸 거 다 썼는데 뭐 다 썼는데 뭐 잔인하네요. 아니 어제 도장 그게 배터리도 바닥에도 이제 하도 이제 그 아시잖아요. 그 충전기 해가지고 이제 계속 500번 충전할 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충전을 해서 이제 그 배터리도 그렇고 뭐 하도 한 면도 안 나오고 이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그게 아마 이 부모님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이 부모님처럼 이건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저번에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안 보여요. 저 하나 기억났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TV 준 게 없었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베스트11을 매달마다 사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학교에 들어가서 베스트11을 보고 나면은 축구 좀 좋아한다는데 항상 저한테 와요. 책 좀 빌려라. 빌려가려고. 근데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나중에 숫자 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그냥은 안 되겠고 내가 먹을 거 하나 사주면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빌려줬어. 아 이제 슬슬 업종을 이제. 네, 그래가지고 대여업으로. 대여업이었죠. 책 일명 뭐 그러니까 만화 책방 같이 그러니까 베스트11 책방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보면은 그 사물함 위에 그 추가적으로 그 수납장을 만들고 막 책을 꽂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에다 고산 수칙을 놓고 제 사물함 안에 베스트11을 집어넣습니다. 아. 다 집어넣고 여러 그 잡아놓고 그다음에 야 나 좀 빌리자 했고 열쇠 주고 거기서 먹을 걸 받고 그다음에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빌렸죠. 베스트11 대여한 것도 부모님 잘 몰라요. 나중에 제가 수능 끝나고 책을 한꺼번에 들고 왔고 어머니가 야 너 이거 어디서 냈냐고. 아니 저는 또 뭐냐면 베스트11 얘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2005년 4월부터 네.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생일 선물 받아서 계속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산 거예요. 그 이후로 네. 어떻게 사냐면은 매달마다 엄마 나 책 살게 이러면서 교재를 맨 위에 깔아요. 교재를 맨 위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베스트11을 깔면은 EBS 수능 특강 왜 2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했어요. 저도 그거 많이 이용했어요. 네, EBS 수능 특강 왜 2종. 너가 고등학교 시절 때 궁금한 축구 보는 만큼만 좀만 더 있으면 너 지금 연고대 갔을 거다. 예,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도 맨날 그러세요, 엄마랑. 너가 축구 보는 정성에 반만 쏟았어도 너는 이미 1등급 찍었다. 너는 이미 거의 수시합격 100% 다르신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가 축덕 고3들은 딱 이 얘기 듣는가 봐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아무리 고3이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고3들도 주말에는 좀 쉬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제가 고3 생활에서 해보니까 주말에는 안 쉬면 안 돼요. 무조건 주말에는 하루나 그러니까 많게는 이따 하루 적어도 하루 정도는 직관이든 뭐 경기로든 이걸 풀어줘야 돼요. 어차피 수능을 뭐 3월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11월까지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3월부터 우리 열심히 달려서 11월까지 페이스 유지할 거 아니잖아요.
3월부터 하다가 한 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한 5월에 5월에서 6월이 1차 고비예요. 아니 제가 저도 그랬고 왜냐면 저도 3, 4월에 가장 하이스코어였어요. 네. 하이스코어인데 이게 6월부터 정점을 찍더니 이게 정점에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제 9월 때는 아주 중상인데 짝수년에는 고3일 남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로 그러니까 원래는 유로 때문에 안 돼요. 아 올림픽도 있어요. 올림픽도 방학도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 2년 2010년 같은 경우는 나 월드컵. 이게 지금 남학생들 성적을 떨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 디아블로 3까지 이번 년도. 아, 원래도 디아까지 나왔어요. 결정적입니다. 아 디아블로는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고3 수학생 여러분들 3월부터 버닝하지 맙시다. 어차피 5, 6월이 1차 고비예요. 네. 수능 100일이라고 할 때 8월 중간 또 2차 고비예요. 그때부터 이제 술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100일쯤이 멀리하면 100일쯤이 모이기 시작해요. 고3 애들 이제 술의 세계에 빠져든다. 술의 나라. 예.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6월 때 한 번밖에 안 마셨어요. 정말. 그 한 번이 가수에서는 그 6월 그 한 번이 얼만큼의 양이었는지가 중요하죠. 아니 딱 얼만큼이었어요. 소주 알고 소맥. 그러다 집시다. 그렇다는데 챔피언스 리그 공식 맥주잖아요. 네. 하이네켄. 오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네. 이러니까 우리 한 손에 맥주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3 애들 조심해야 될 게 9월 말인데 10월 초 그때가 제일 수시 넣을 때 이때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분위기 타잖아요. 네 분위기 타잖아요. 나도 수시. 그러니까 수시는 근데 제가 체험해본 게 그러니까 수시는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수능으로 할 거면 상관없는데 일단 수시는 일단 넣고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가든 안 가든. 근데 이제 제한 걸렸잖아요. 6개.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법이 또? 6개 이상 넣으면 다 취소될걸요? 그렇게도? 그럼 만약에 7개 되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개까지 가능하고 6개 이제 초과하면은 이거 오늘 갑자기 사과케이가 말이죠? 고3 대학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찌 무슨 뭐 EBS가 되어버렸어요. 아, 여러분 맨날 아니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지 말고 주말에는 예, 예. 정말 하루쯤은 축구 봐도 됩니다. 대인 제가 보장할게요. 예, 한번 봐도 됩니다. 주중에도 봐도 돼요. 이거 주중을 좀 우리 팀 경기 있으면 봐야죠. 원정도 집만 가까운 원정이면 돼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뭐 보기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결론은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이게 진리네요. 정말 진리인데 왜냐면 제가 아, 아예 뭐 축구 팬도 지금 뭐 고3 시절에 여기저기 다 다니고도 갔어요. 좋은데 정말 좋은데 갔어요. 참 그건 미친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데서 뭔가 필요한 노력을 했겠죠. 다시는 뭐 음지에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둘 다 안 해요. 축구만 보러 다녀요. 아, 뭐 이러지 맙시다. 시윤씨 이러지 마요. 그렇죠. 네. 어차피 한 번 살고 빠이빠이인데 한 번 살 거는 왜? 화끈하다. 저희가 네, 오늘 방송 주제가 좀 패널을 잘못 불렀고 아니 패널 잘 부른 거 같습니다. 아니 고3을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얘기를 하는 수능 얘기 아니 근데 고3을 열심히 공부하면 일단 여기부터 출연을 안 하겠죠. 그게 에러네요. 네. 이리 씨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요. 뽑은 자체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시은이 형 오기로 한 게 시은이 형이 온댔어요. 근데 오긴 온데 마땅히 할 주제가 없었던 거예요. 뭐하지? 할까 하다가 고3이네? 고3 특집 하자. 근데 이런 고3일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좀 공부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시은 씨 말고도 고등학교 하면 이런 분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몇 명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제가 수능 칠 때도 네, 맞아요. 보니까 옆에서 자는 거예요 다들. 나도 자야 되나? 아니 저희 학교면 기숙사고 나왔으니까 다 풀잖아 어떻게 된 건데 뭐 풀고 뭐 하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다 자는 거예요 주변 분위기가. 나도 자야 되는 건가?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다 찍거든요. 미행시자. 네 제가 뭐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 번호로 찍습니다. 저도 막 한글 9번은 뭐 저 개권식도 그래요. 막
1번인데 8이면 1-8이니까 한 그릇 대전 먹으니까 찍고 찍고 막 이래갖고. 근데 원래 술이 주관식은 뭐 1 아니면 0 이렇게 찍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 주관식에서 찍으면 되죠. 원래 저번에 박지성 선수 번호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고2 때는 아데바이오 선수 등번호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보고 있었어요. 6월 모의고사 찍으시네. 아데바이오 등번호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술이는 찍으면 안 됩니다. 문과생 최대한 푸세요. 문과생 여러분 술이 포기하지 마요. 미음 시자. 보자. 저 술이 때문에 학교 잘 갈 수 있었어요. 문과생이 술이 때문에 학교 잘 갈 수 있었어요. 오늘 고3 패널에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한 고3이라면 수능 끝나고 이걸 보겠죠. 그러면 그때 불러야겠구나. 그때 불러야겠네. 수능 끝나고. 고3 특집 2 한번 더 해야겠네. 네, 수능 끝나고 나서. 소외 많이 시켜드릴게요. 수능 끝나고 나서 좀 공부 열심히 한 축덕 중에 한 명 좀 불러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해를 그때 이걸 해야겠는데. 이제 아니, 어떤 스페셜이죠? 아, 팀 스페셜로 이제 각 구단별로. 오, 드디어 구단 스페셜. 구단별로 두 명씩의 패널을 모셔서. 아니, 그럼 첫 번째 팀은 어디입니까? 아, 첫 번째 팀이야. 정말 사람 많은 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보고 그분들도 직접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즌 감독 경질이 아니라 감독 사임이 있었죠. 감독 사임 문제가 안 감독 사임이 있었고 지금 오늘 경기 비겼나 이겼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힌트 좀 주시면 될까요? 힌트를 주시면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였고 새로운 경쟁이 생겨났고 새로운 경쟁이 생겨났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 팀이나 팀이랑 문제는 아 이거였죠? 던지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도원역 네 도루미 네, 도원 결의를 도원의 결의를 매주 이제 매 주말마다 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팀 특집으로 두 명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